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현관은 풍수학적으로 사람의 입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관에 있는 신발들이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으면 그 집안은 절대로 좋은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데 단 1, 2분이면 족합니다. 퇴근에서 벗어놓은 신발이 가지런해야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아무리 바빠도 신지 않은 나머지 신발들은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 현관에 좋은 기운이 유지되어 나의 운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신발은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가지런히 잘 벗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의 손에 가지 않으면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신발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는 것이 좋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신발의 입쪽은 이 앞쪽, 코라고 그러죠. 이 앞쪽이 동쪽이나 남쪽 혹은 동남쪽이 좋지만은 대부분 집안의 구조상 이렇게 보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물러야 하므로 앞쪽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상업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손님들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코를 바깥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자신의 운이 좋은 장소로 데려가며 땅의 기운을 느끼도록 해주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매일 여러 곳을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운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중한 물건을 잘 다루고 깨끗하게 보관해야 좋은 운이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신발을 보관하는 신발장의 환경부터 정리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발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3년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오래된 신발에는 음의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운이 좋은 장소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신지 않는 신발을 꺼내놓은 채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신발장에 수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가면 현관의 가족수 이상으로 신발들이 여기저기에 늘어져 있어서 어느 곳에 신발을 벗어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발을 많이 늘어놓으면 들어오는 좋은 행운을 신발 수만큼 나누어 갖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특히 신지 않는 신발은 가장의 운이나 안주인의 운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신발의 앞쪽이 안쪽을 향하도록 정리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신발장에 들어가지 않은 신발은 신문지 등에 쌓아서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될 수 있는 대로 플라스틱 수납 상자는 신발이 갖는 기운을 소멸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은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듯이 자주 열어서 환기를 켜야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발은 가능한 지속해서 신는 것보다는 2, 3일에 한 번씩 다른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가정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처박아 두거나 덮치게 보관을 하면은 안 됩니다. 특히 신발을 신고 끌고 다니거나 혹은 뒤축을 꺾어 신고 다니는 경우에는 막히고 안 풀릴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신발장에도 기의 순환을 좋게 하는 수납법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요. 우선 유행하는 신발이나 새 신발은 발전을 나타내는 오행 중에서 목의 기운에 속하므로 가능하면 위쪽에 보관을 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구두는 흙의 기운이 강하므로 발판이 되는 아래쪽에 수납하면 신발장의 안에 기가 쉽게 안정되게 흘러서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샌들이나 슬리퍼 등 가벼운 인상을 주는 신발은 윗칸에 반대로
외출할 때 주로 신는 신발은 아래칸에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스포츠화처럼 격식이 없는 신발은 윗칸에, 가죽구두처럼 단단한 인상을 주는 단화는 아래쪽 수납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에도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에 맞게 수납하면 신발이 갖는 좋은 기운을 더욱더 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신발을 함께 수납을 하는 경우 여성의 신발을 윗칸 쪽에, 남성의 신발은 아래칸 쪽에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이들 신발은 제일 위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신발은 부모보다 아래칸에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두를 닦는 솔은 신발장 중간 칸보다 좀 더 아래쪽에 혹은 아래로부터 두 번째 칸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운이 좋은 신발을 만드는 것은 운이 좋은 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워지고 오래된 신발을 신으면 행운을 놓치고 기회에 약한 사람이 되기 쉬우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좋을 신발 풍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람이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